아빠 우리 진짜 나가? 어디로 가? 어디든 우리 제 식구 살 곳이 없을까? 아유 그래도 아빠 나가지 나가더라도 집은 구하고 나가야지. 아 당장 집사라니까! 당신 뭐해? 당장 집사! 너가 왜 나가? 너가 왜 나가?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한 게 몇 년째인데. 나가. 나가도 종살이 한 값은 받고 나갈 거야.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? 나 정신 말짱해. 당신은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몰라! 양심이란 게 있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? 딴 놈의 임신한 며느리 이용해가면서 어르신 재산 넘먹게! 그게 사람이야 진짜! 일부러 그랬어?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. 딴 놈이든 석빈이 아이든 아이만 낳아서 어르신 양자만 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양자 줄 건데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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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어. 나는 나가니까 당신은 나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아. 사직서입니다. 회사 업무 중요하고 급한 부분은 김전무님한테 다 이름했으니까 앞으로 김전무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. 회사 그만두셨대. 진짜요? 사장님이랑 회장님 관계가 끝이 안 났대. 회사만 그만둔 게 아니고 집에 나왔다는 소문도 파다해. 정말이에요, 정 대리님? 예. 아까 명예회장님 방에서 나온 말이니까 거의 확실한 얘기 같은데요. 안에 계세요? 저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셨습니다. 갑자기 왜요?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? 방금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. 방금요?